존경하는 대한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벌써 겨울에 들어서는 입덕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농사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대한농협에서는 고령 조합원님과 분연농의 농작업 편익을 위해서 1250마지기 가량을 타작을 다 해드렸습니다. 약 수매한 수량은 5160톤 정도 되고요. 여러분 쌀 판매 걱정은 일체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저쪽에는 콩 타작이 시작되어서 콤바인 4대로 아주 신속하게 타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합원님께서 고생하신 콩 수확 관련해서는 눈속에 넣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제값을 받아들이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많은 우리 전통 호박인 동화호박이 많이 수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참 신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화호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요, 특히 건강에 좋은 다이어트에 특별한 효능이 있고 뇌졸중에도 효능이 있으면 물론이고 항산화 작용에 성분이 들어있고 또한 이뇨작용에 특별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드시면은 건강증진에 많은 일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대월농협의 고향주부 모임단체에서는 최서심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렇게 입동을 맞이해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각 종로당 어르신들의 겨울맞이 김장에 우리 동화김치를 이렇게 특별하게 담궜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일 일일이 각 종로당에 전달해 드림으로써 여러분 겨울 나는데 조금이라도 사랑의 김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감자 심고 콩 심는 그러한 이모작을 하면 물론이고 농작업 직영 서비스도 여러분 편익으로 해서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입동을 맞이해서 내일 전달받은 이 동화 김치로 하여금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일일 시호일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나날이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월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대월농협은 여러분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농협입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대월농협을 전용해 주시고 농협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새로운 예수금 5천억 시대를 열기 위해서 많은 전폭적인 농협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